기세 대결할 때가 왔습니다. 이번 대결은요, 국민 떼창송 대결입니다. 떼창송이요? 그렇죠. 떼창 좋은데, 나 떼창 너무 좋아하는데. 자, 저희 팀은요, 큰 성이옵니다. 신성! 행사의 또 신이죠. 저였어요? 우리도 행사의 베테랑이잖아. 자, 그렇다면은 저희는 진짜 끝으로 갑니다. 양기웅! 자,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세죠? 아, 이거. 뭐야, 어떻게 한 거야? 무슨 소리야, 이게. 아, 양기웅 씨 나오는 소리고. 부딪히나가지고. 소리. 무엇을 상상하든 행사장을 뒤집어 놓을 것 같은 그런 두 분인데, 요즘 신성 씨는 그 행사장 가면은 뭐 탑스타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불타는 트롯맨 나온 이후에 좀 대우가 좀 달라졌습니다. 우선은 가수들이 가장 기분 좋은 게 뭐냐면 행사 포스터에 얼굴이 크게 박히는 거예요. 제가 무명 신인 시절에는 그냥 이름만 밑에 조그맣게 깨알만하게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딱 대문짝만하게 사진이 딱 걸려있어가지고. 그리고 톱스타들만 한다는 바로 엔딩 무대. 네, 요즘 엔딩 무대도 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양기웅 씨가 사실은 지금 행사 왕을 꿈꾸고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현재 톱스타와 함께 대결을 앞둔 심정이 어떻습니까? 너무 떨리고요. 저희 어머니가 진짜 팬이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네. 경숙 누나 사랑해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 우리 경수 누나, 아유, 사랑해요. 아유, 다시 한 번. 미애 누나 사랑해요라고 좀. 미애 누나 사랑해요. 예. 명순이 누나 사랑해요. 난 명순이 누나 사랑합니다. 근데 전 사실 누군지 모르고 그냥 이름만 말한 거예요. 아니, 뭐예요? 아니, 이런 개구쟁이. 자, 일단은 분위기가 좋은데 그래도 승부는 승부입니다. 자, 신성 씨는 어떤 곡을 준비하셨죠? 제 곡은요. 암모르 파티. 오, 멋있다. 오케이. 아니, 주용을 많이 썼어.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를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요. 암모르 파티. 암모르 파티. 암모르 파티. 말해 뭐해 쏜화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여.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여 안녕. 왔다 갈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눈물은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랑 두렵지 않아. 암모르 파티. 암모르 파티. 암모르 파티. 신성이 응원봉이야. 암모르 파티. 암모르 파티. 언니 애썼어. 언니 일어나 이제. 언니 퇴근해. 노래로만 승부하신 우리 신성 씨가 갑자기 응원봉에
그 꽃가루에 의상 이거 뭡니까 이거? 이태리 장인께서 예. 한땀 어제부터 한숨도 안 주무시고 예. 하나씩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네. 대단하네요. 얼마나 그 강렬하게 했냐면은 이 브런치까지 빠졌어요. 비늘이 후루룩 떨어지더라고. 양기홍 씨의 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빤 강남 사이. 와 다르다. 강남 사이. 마치니 딴 살아온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쪽 있는 여자 나는 사랑해 낮에니 너만큼 다 살아오기를 사랑해 커피 시키도 전에 원샷 때리는 사랑해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사랑해 그런 사랑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리 너 그래 바로 너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리 너 그래 바로 너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게 오빤 장미살 장미살 오빤 장미살 1, 2, 3 오빤 장미살 1, 2, 3, 4, 5, 6, 7, 8, 9 오빤 장미살 감사합니다. 노래가 너무 빨라 너무 빨라